예, 오늘 김병삼 기자께서 제목을 잡으신 건 백선엽. 그는 야스쿠니 신사에 묻혔어야 했다. 네. 취재를 보신가 진짜 그래요? 네.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부분들을 네. 좀 알게 되니까 이 사람은 우리나라의 이 국립 묘지에 묻혀야 될 게 아니라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묻혔어야 됐다. 네. 네. 이런 결론이 나더라고요. 아, 시라카와 요시노리. 네. 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윤범교 의사가 거사를 치러셨을 때 네. 일제 관동군 사령관 이름이 시나카와 요시노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윤범교 의사의 거사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해서 네. 그것을 복수하겠다고 복수를 하겠다고 자기 이름을 시나카와 요시노리로 창씨 개명을 하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윤범길 의사가 상해 공원에서 예, 그 폭탄 도시락 폭탄 던져 맞습니다. 그때 이제 거의 있었군요. 이놈이 신학가 요시우리가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 복수를 하겠다고 그 같은 이름으로 창씨 개명이 한 사람이 바로 백선엽입니다. 예. 역사의 자리에 다 나오는 거죠. 네네. 근데. 백천 의칙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일본 말로 신학가와 요시노리로 이렇게 발음이 되나 봐요. 오. 예. 그래서 이렇게 윤범길 의사에게 복수를 하겠다고 네. 창씨 개명을 하고. 백선엽은 간도 특설대로 네, 들어갑니다. 아, 완전히 목숨을 바쳐서 충성하겠다는 거죠. 네네네. 일본 제국주의한테. 네. 자, 두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네. 네. 이게 이제 간도 특설대의 잠옥한 모습 사진 중에 이제 그나마 좀 약한 걸로 제가 골라왔습니다. 네.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일본 장교들로 이 간도 특설대는 이루어져 있고 네. 나머지 이제 대원들은 다 조선인들입니다. 예. 그리고 오른쪽의 모습은 좀 잔혹하긴 하지만 거대한 작두로 조선인을 이제 살해하는 이제 네. 그런 모습이고요. 예. 네. 이런 간도 특설대가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냐라고 예. 이제 보자면은 백선엽이 여기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 일제 감정기를 이제 1910년대를 이제 무단 통치기라고 네. 보면요. 1920년대는 문화 통치기. 네. 1930년대 이후는 이제 민족 말살 통치기라고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네. 그래서 31년 만주사변, 그리고 37년 중일전쟁. 예. 예. 조선인을 가장 잔혹하게 탄압했던 거는 이제 37년 중일전쟁 이후부터 예. 심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일본은 간도 특설대를 만듭니다. 그래서 1938년 11월 1일 설립이 되고요. 네. 아, 창립 취지는 네. 뭡니까? 조선의 독립군은 조선인이 잡는다. 아. 그러니까 조선인이 조선의 독립군들을 잡게끔 만드는 특수부대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인 장교로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는 전부 조선인이고요. 네. 가장 좀 가슴 아프고 열받는 건 뭐냐면 이게 지원제입니다. 선발제가 아니라 너 와서 이거 해. 이게 아니라 스스로 지원하는 사람만 받는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친일을 하겠다고 하는 굳은 마음과 네. 백선엽도 이제 뭐 자기 이름을 창씨 개명을 해서 윤범길 의사에게 복수하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이 부대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원했군요. 네네네. 이렇게 만들어진 이 간도 특설대가 네. 오죽했으면 예. 지금 친일 임명 사전을 만들 때 등재되는 그 조건이 일본군 소령급 이상은 의무적으로 이제 등재가 되는데 네. 간도 특설대인 경우는 사병이든 네. 뭐 장교든 예외 없이 일단은 간도 특설대에 지원을 한 이력이 있다라고 하면 네. 무조건 친일 임명사전에 등재가 될 정도로 아주 1급 친일파. 1급 살인 친일파. 1급 살인죄죠, 네. 이 사람들은. 네. 얼마나 조선인들을 잔혹하게 예,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백선엽이 거기에 가담을 했다. 이런 네.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제 간도 특설대에 부대가가 있는데. 네. 잠깐. 부대가. 예. 잠깐 이제 요거를 제가 읽어드리자면은. 네, 좀 보여주십시오. 예. 예 아니, 제가 보여주세요. 아, 예, 예. 준비를 안 됐습니다. 아. 시대의 자랑, 만주의 번영을 위한 진병제의 선구자. 예. 뭐 이런 가사가 나오고요. 좀 중간 생략하고. 천황의 뜻을 받들 간도 특설대. 천황은 특설대를 사랑한다. 예. 그러니까 천황의 이 얼마나 이 간도 특설대가 그 자기들의 그 눈에 가신 독립군들을 잡아 죽였으면 네. 사랑한다는 말까지 이 부대가에 나오는 네. 예,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필립 조엘은 일본군이 만주 점령 기간 동안에 간도 특설대는 가장 잔혹하고 악명을 떨쳤다. 예. 그래서 이들이 통치하는 지역이 한번 지나고 가면은 완전히 초토화되고 황폐화된다. 조선 그 당시 독립군이 있던 마을, 협조했던 네. 마을 이쪽은 네. 완전히 가서
우리 조선인들을 다 살해해버리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주요 악행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좀 네. 잔혹한 부분이긴 하지만 예. 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944년 4월 관도특사 때는 하북성 유술임자 인근 한 불화가 습격해서 마을 촌장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 팔로군이라고 해서 팔로군은 이제 중국 공산당 군인들을 이야기를 해요. 네. 소통을 했다고 목을 뱁니다. 목을 베고 펄펄 끓는 물에 그 벤 목을 머리를 집어 넣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익어버리면 발골이 골만 딱 빠진다고 해요. 그래서 해골을 책상에 올려놓고 일을 하고 그렇게 모여진 해골들 허리춤에 차고 다니고 이게 간도특설 때입니다. 그리고 예, 같은 해 5월에는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수사를 한다고 하면서 항일투쟁을 한 주민을 마구 잡아 죽입니다. 이유는 전쟁 중에 죽은 특설 때 대원들을 위로하고 제사를 지내겠다.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잔혹한 일들을 했고 팔로군이 나중에 일본이 워낙 만주 지역을 침략해 들어오니까 우리 했던 조선 의용군과 같이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뭐 심지어는 뭐 마을 사람들이 일이 나타나면 다 도망가고 하니까 홍비백산 네. 도망갈 때 이들은 다 기관총을 들고 다녔습니다. 최고의 무기를 네. 지원을 했고 그냥 난사해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인산부가 이제 쓰러지니까 네. 임산부 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예, 배를 알겠습니다. 갈라서 뭐 이렇게 막 한 것도 있었고요. 여기 백선엽이 네.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백선엽이 무슨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건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이런 일을 했던 네. 간도특설 때의 대원이었다라는 예. 거죠. 아 그래서 이제 해방 이후에 백선엽이 이제 한 일을 보자면요. 네. 일본이 항복하자 백선엽은 소련군에 의해서 무장 해제를 당합니다. 바로 소련군이 만주를 점령했으니까요. 그렇죠. 재빨리 부대를 해산하고 백선엽은 800리를 걸어서 두만강을 건너서 평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옵니다. 이제 살아야지. 예. 그래서 북한에서는 자기가 설 곳이 없다라는 걸 이제 직감한 백선엽은 네. 자기랑 같은 만주 군관학교 이제 동문들 예, 정일권, 김백일, 최남근과 같이 1945년 12월 27일에 38선을 넘습니다. 네. 예, 그래서 남한으로 넘어와서 군사영어학교에 나란히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이 살 곳이 있었어. 그렇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 사람이 미국에 충성을 해야 된다. 영어를 그렇지.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예, 그래서 미군 군정에 딱 붙어서 이제 먹고 살라고 이렇게 했죠. 네. 예, 그래서 이들은 해방이 되자마자 투철한 반공주의자로 이제 변신을 합니다. 예. 예, 미국을 주적으로 삼았던 자신들의 과거를 감추고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네. 미군 중에 잘 보여야 출세한다는 사실을 파악을 한 거죠. 예. 이렇게 살아오던 이제 백선엽이 이런 공로로 미국에 이제 충성한 공로로 예. 31살에 네. 제7대 우리나라 육군 참모총장이 됩니다. 와, 그리고, 얼마나 또 미국한테 잘 보였어요. 네. 무조건 다 들었겠지. 그렇죠. 그리고 이후에 또 한 번 해봤습니다. 10대에 또 돼요. 그러니까 7대 참모총장도 하고 10대 참모총장을 두 번을 합니다. 네. 그래서 관련된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대한민국 국가방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청산리 대첩과 봉오동 전투의 승리 주역인 분들 김좌진, 홍범도, 지청천, 이범석 장군님 그리고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한 이해용 선생님 이런 분들을 육사의 역사, 설립 목적, 정체성에 포함시키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찾아봤어요. 초대 육군참모총장 이응준, 일본군 대자 출신이고요. 2대 최병덕, 3대 신태영, 4대 최병덕, 5대 정일권, 6대 이종찬, 7대 백선엽, 8대 정일권, 9대 이형근, 10대 백선엽, 11대 송요창까지 초대부터 11대까지 모두 일본군, 만주군 장교 출신입니다. 초대 육군사관학교의 교장 이형준, 일본군 대자 출신입니다. 2대 원용덕, 3대 정일권, 이들 모두 일본군과 만주국 장교 출신입니다. 이들이 충성을 맹세했던 일본 제국주의가 태평양 전쟁을 승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겠어요? 네. 김원희 의원이죠? 네네. 네네. 참 뼈아픈 우리나라 역사지만 네. 우리나라 육군참모총장 초대 1대부터 11대까지 싹 다 일본 장교 출신이고 또 이들 중에 어떤 분은 한국말을 잘 못해서 일본 말만 할 줄 알아서 예, 통역을 대동하고 정말요? 예, 그런 육군 참모총장도 있다는 예, 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이 백선엽하고 이제 같은 만주군관학교 출신인 박정희하고 인연이 있는데요. 아, 박정희와 예. 백선엽. 아. 네, 비슷한 인연이 있습니다. 네. 아, 박정희는 이제 대구 사범학교 출신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문경보통학교에서 교사를 했고, 그다음에 만주군관학교로 가서 입학을 하죠. 네. 유학을 가죠, 만주로. 네. 그리고 이제 백선엽도 이제 평양 사범학교 출신이고요. 교직에 있다가. 아, 군인이 되고 싶어서 봉천군관학교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네. 약간 비슷한 이제 경로를 가고 있는데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죠? 네네. 그래서 백선엽이 박정희보다 3살 어리지만은 네. 백선엽이 먼저 군대에 이제 장교가 됐기 때문에 네. 선배가 되죠. 그래서 이제 박정희가 1948년 10월 19일 여수 순천 사건 때 남로당 좌익으로 이제 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잖아요. 네. 이때 이제 박정희가 백선엽이 후배라고. 아, 박정희 구명운동을 백선엽이 합니다. 그래서 박정희는 빨갱이가 아니다. 라는 연판장을 막 돌려서 뭐 20장을 모아가지고 구명운동을 해서 아. 다시 군대에 복귀시켜줘요. 만주군관학교 출신들이 네트워크. 네, 서로 막 자기들이 밀고 당겨주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때 박정희가 아마 남로당 조직원도 300명인가를 풀어서. 그렇죠. 예, 아주 그냥 치사한. 살려고. 네네. 그래서 이제 다시 군대에 복귀시켰는데 이때 네. 이제 이 박정희의 빨갱이 이력 때문에 군대에서 월급도 안 줬대요. 그렇겠죠, 당연히. 네, 월급도 안 줘서 이 백선엽이 받는 이제 판공비를 나눠서 박정희를 먹고 살게끔 아. 돈을 이렇게 주면서 이제 그런 두터운 예, 이런 서로 친한. 백선엽이가 그 공산당 당원을 도와준 거네. 그렇죠. 그런데 육군 참모총장이었네요. 네. 하여튼.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서 백선엽이 대만의 대사로 가 있을 때 대만 대사까지 가요? 네, 대만 대사로 이승만 때요? 그렇죠. 그때 대만 대사로 가 있을 때 박정희가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시 오겠네 그럼. 네, 백선엽이 굉장히 화가 난 거죠. 왜요? 어? 아니 나 빼고 너 혼자서 해먹냐 뭐 이런 생각이었겠죠.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이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서 이제, 백선엽이 네. 당시 미국 대사한테 박정희의 또 그 소위 뒷담화를. 아, 비해? 예, 네, 칩니다. 과거에 이제 좌익 경력을. 저 사람이 옛날에 사회주의 빨갱이었어. 라고 이제 뒤에서 막 이제 네. 박정희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자. 네. 예, 박정희가 이제 정권을 잡은 다음에 그 이후에 뭐 캐나다 대사도 시키고 계속 밖에서 국내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요. 그건 왜 그런가? 들어오면 자기의 과거를 다 이 사람이 불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이제 백선엽을 불러들여서 네. 교통부 장관을 시켰대요. 교통부 장관까지 해요? 네네. 와. 그러면서 이제 서로 다시 화해를 했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서로 놀았구만.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친일파들이 네. 지금 뭐 지금 현재 대전 국립묘지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당연히 이렇게 1급 정말 완전히 일본인이랑 다름없는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신 독립 이 유공자들 그다음에 독립군들을 이제 잡아 죽인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 이제 국립묘지에 있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 최명신 장군이라고 네, 월남전의 영웅이신 분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분은 본인이 원해서 일반 사병 묘역에 붙여 계세요. 아, 그래요? 예, 그 정도로 이제 이 자기 부하들을 사랑했던 분인데 이분이 네. 이명박 정부 때 한국전쟁 60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백선엽을 명예원수로 추대하려고 했을 때 이 최명신 장군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큰일 날 사람들이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역사의식이 이렇게 희박한지 모를 일이요. 건국 이후에 첫 명예원수 추대는 역사적으로 의미와 상징성이 매우 중요하오. 만일 일본군, 만주군 출신에다가 독립군 토벌작전을 작전의 지휘관 경력자가 명예원수로 추대가 된다. 그러니까는 이제 백선엽을 말을 하는 거죠. 네. 우리나라 건국사와 국군사는 하루아침에 북한의 역사관에 종속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했어요. 정통성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제가 보기에는 네. 백선엽은 당연히 우리나라 국립묘지에 붙여서는 안 되고 오히려 일본한테 충성을 했고 일본을 위해서 자기 창씨개변까지 하고 우리나라 독립군들을 때려잡는 데 앞장선 사람이기 때문에 야스쿠니 신사로 가야 된다.
야, 야스쿠니 신사는 근데 일본에 높은 놈들만 가요. 백선영 밑에 쫄기였는데. 뭐 어쨌든 제 생각에 맨 밑에. 그렇죠. 예, 맨 밑에 뭐 그냥. 거기 입구 쪽에 어디 좁은데라든가 뭐 이렇게 예,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김병선 기자, 근데 이들은 왜 이런 사람을 말이죠? 네.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하고 네. 거기다 백선엽 장군의 동상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까? 저는 지금 뭐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예. 광화문에 있는 뭐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장군 상도 지금 뭐 한국인이 아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치워야 된다. 뭐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게 정말 우리나라 모든 분야 역사와 사회 경제 모든 분야를 다 지금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들의 목적이 우리나라를 빠른 시일 내에 아주 빨리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서 1948년 이전에 일본의 식민지화가 됐을 때 상황으로 돌려놓고 일본의 뭐 저 자위대라든가 일본인들이 대륙 진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전초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네. 의심이 갈 정도로 지금 너무 친일적인 일을 하고 있고 네. 너무 일본의 굴종적인 일 어떤 정치를 치르고 하고 있고 미국에 너무 기우고 있고 네. 네. 우리나라의 실익을 위해서 하는 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다. 김 기자께서 취재하신 내용을 제가 들으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백선엽을 대한민국 육사의 교정에 동상을 세워주면 제일 좋아할 사람이 일본 놈들이죠. 예, 일본은 네. 창식개명까지 해서 만주국관학교에서 간도 특설대 역할을 하면서 그치. 우리 네. 독립운동가들을 살해하고 거기, 네. 거기 있었던 우리의 조선 민족들을 살해한 무참히 살해한 1등 공로란 1급 살인죄를 갖고 있는 백선엽을 네. 대한민국 육사의 교정에 동상을 세워준다. 제일 박수치면서 환호를 지르면서 좋아할 사람들은 바로 일본 놈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네. 정말 철저하게 그런 교육을 받지 않으면 네.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지 않으면 절대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주 주도 면밀하게 필요한 부분들을 그 맥을 자르려고 지금 다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이게 저는 굉장히 치밀하게 이 뉴라이트라든가 오랫동안 그 우리나라를 왜 그 일제 감정기 이후에 이제 그 해방됐을 때 네. 그 일본의 그 누구죠?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린 100년 뒤에 다시 돌아갈 것이다 아,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베 예예 예, 뭐, 예. 그렇죠 할아버지 예, 예. 예. 그래서 이 100년 뒤에 돌아온 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우리 독도 문제도 있는데 그건 네. 우리 이제 허사카 유지 교수께서 네. 네. 도착하시면은 그 얘기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 홍범도 장관의 흉상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네. 그 흉상을 철거하겠다고 하는 인물들이 누구죠? 지청천 장군, 그죠? 네, 다섯 분이 계시죠. 그리고 신흥무관학교를 네. 세우신 이혜영 선생, 네. 그리고 이범석 장군. 네. 이범석 장군은 나중에 대한 이승만 정부 때 총리까지 하신 분 아니에요? 네. 네. 이런 분들의 흉상을 하여튼 그 충무관역 뺀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일본 누가 왔던 거 아니에요? 와서 야 이거 진짜 기분 나빠. 우리한테 저항하고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을 왜 흉상이 육사에 있어? 그러니까는 그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얘기 듣기로는 우리나라 예. 육사가 뿌리가 사실은 만주군관학교 출신이 너무 많았고 군사영어학교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 사실은 육군 쪽에 친일파들이 이런 별들이 많고요. 네. 그 다음에 해군이나 공군 쪽은 이제 그 다르죠. 독립군 출신들이 이제 많이 해서 좀 성향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네. 들었어요. 그래서 뭐 해군 쪽에서는 저기 국방부를 육방부라고 이야기할 아, 정도로.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육군의 좀 어떤 개혁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 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렇죠. 그나마 좀 네. 적극적이지는 아니지만 소극적이라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네. 흉상을 육사에 상징적인 충무관 앞에다 해서 육사에 들어온 젊은이들이 네네. 아 이렇게 나도 나라를 위해서 이러한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켜야 된다 네. 이러한 독립운동가 네. 분들을 존경하고 네. 그래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이 지금 우리 김병상 기자께서 지시한 간도 특수대로서 우리 독립군들을 살해하고 거기에 있는 우리 조선민족들을 무차별 살해한 네. 백선엽이 동상을 거기다 세운다. 네. 참 나락거리. 진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 참 처참한
역사가 처참해지는 광경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홍문도 장군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반발이 거셉니다. 그죠? 어제 누굽니까? 저 김준혁 교수, 네. 현신대 역사학과 교수인 역사학도들이 지금 다 들고 일어난다. 네. 진보와 보수를 가릴 것 없이 이런 네.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저 영화배우인 조진웅 씨가 네. 네. 그 홍문도 장군의 유해를 가지러 갔었죠. 그분이 있었죠. 네. 네. 그분이 뭐 올려놓은 글 갖고서 완전히 네. 국민의힘의 관계자들이 난도질을 해버리는 그죠. 웃으련다라는 말이 네. 뭐 사실 뭐 비난한 것도 아니고 너무 기가 막혀서 웃음밖에 안 나온다 라고 한 말이 국민의힘 의원들 이렇게 화를 낼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 연예인들 내지는 사실 연예인들 입장에서는 저도 이제 음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네네. 사실 나라에서 이 사람들의 뭐 어떤 출연이라든가 공연이라든가 이런 거를 막아버리게 되면은 그렇죠. 이 사람들은 정말 살 길이 막막해지거든요. 정말 치산 멍 먹고 사는 문제를 막아가면서 유인촌 장관 때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완전히 더 잘 아시겠네. 그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갖고 띄우니까 네네. 바로 그 사람들 먹고 사는 게 드라마나 영화에서 배제됐다. 네네. 자, 하여튼 오늘 백선엽의 이 뭐 여러분 그냥 들으셨던 근데 이 사진까지 보시면서 보니까 대단했어. 백선엽의 실태. 이 사람의 흉상을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 교장했다, 교정에다 세우게 했다 하는 누가 원하고 누가 지지하고 누가 바라는 것인지 윤석열 정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